하윤철이 사망했습니다. 은별이의 왼쪽 머리에 있던 머리핀 때문에 하윤철이 사망할 거란 예상을 하긴 했지만 사실이 되지 않길 바랬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지막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하윤철의 모습과 로나와의 장면 또한 너무 마음 아픈 장면이었죠. 펜트하우스답게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너무나 어이가 없게 마지막 회에 다시 등장해줬으면 좋겠는데 차갑게 식어버린 모습을 보여줘 다른 의미로 펜트하우스다운 마지막을 맞이한 하윤철입니다. 주단태 역시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분수대를 지키고 있던 동상까지 쓰러져 있는 주단태를 향해 무너졌죠. 쥐포단태가 되었을 거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단태 역시 차갑게 식어버린 혹은 가루가 되어버린 확실한 마지막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확실히 죽었을 거라 생각이 되긴 하지만 괜히 찜찜한 주단태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니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해를 앞두고 천서진이 끝장난 마당이니 별 이유 없이 주단태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펜트하우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왠지 자꾸만 살아 돌아올 것 같은 이 거지 같은 생각에 두렵기만 합니다. 심수렴마저 절벽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천서진의 반응이 매우 의미심장했는데요. 자신이 밀지 않았다며 정말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모든 시즌을 통해 연기 천재 천서진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또한 연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왠지 이번에는 천서진의 반응이 진짜 같아 보입니다. 심수렴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 같다는 말인데요.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심수렴을 밀어 떨어뜨리게 하는 것까지가 심수렴과 로건의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서진에게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마무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앞서 실토한 죄들과 더불어 자신을 죽인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미리 계획한 행동이었을 것 같다는 말인데요. 그와 함께 다른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심수련이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계획한 상태였다면 굳이 오윤희가 떨어진 장소에서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최종의 예고편을 통해 머리를 짧게 자른 심수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나혜교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당연히 살아남은 심수련이 머리를 자른 모습이겠죠. 때문에 천서진에 의해 심수련은 죽은 사람으로 남긴 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심수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까지가 심수련의 계획이었다면 심수련이라는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장소로 오윤희가 사망했던 장소를 택하지 않았을까? 오윤희와 마지막을 함께할 심수련으로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외에도 많은 의미가 담긴 심수련의 선택이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예상일 뿐인데 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지? 이후 살아남아 제2의 심수련으로 살아갈 그녀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단태도 사라졌고 천서진도 물리쳤으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아 보입니다. 예고편을 보니 로건과 함께 해피엔딩을 맞이할 심수련으로 보이죠. 그런데 펜트하우스인데 괜히 별일 없을 것 같아 보이니 이제는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해에서 멘탈 터지는 반전이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아주 이해하기 힘든 생각이 들면서 왠지 모르게 주단태가 살아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어이가 없네 이 새끼.